네, 이번 강의는 6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행정론의 총론적 입장에서 많이 이제 학습을 하셨고요. 개념, 특수성, 역사와 영역, 조직 이론, 아주 복잡했죠. 조직의 구조와 유형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환경과 조직 문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갖다가 어렵게 진행해오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부터 조금 이제 쉬운 그런 과정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달 체계 자체도 그렇게 이제 간단한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냐, 수요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성을 거둘 수 있겠냐,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의미, 원칙, 그러한 개선 전략, 변천과 실태, 이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활용하는 전략 이런 형태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의미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이제 전달 체계 정의죠. 이런 것은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전달 체계라는 것이 이제 급여,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이러한 수당에 대한 제공 문제 또는 이제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22가지의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여성, 한부모 한가족, 노인, 여러 가지 이제 체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 즉 수요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이걸 실천을 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러한 이제 전략을 시렉션,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길버트와 스펙터 같은 학자들이 1980년대에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 케어, 즉 시군구, 읍면동 이러한 작은 지역의 이제 읍면동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 간의 어떤 연결, 즉 공공기관을 통한 어떤 복지기관, 공공기관을 통한 그러한 부분 또는 또 민간 시설을 통한 그러한 부분을 서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구현하는 이러한 부분이죠. 이러한 연결망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소비자, 수혜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고리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적 체계, 관리 체계 이렇게 운영 체계 이렇게 폭넓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됨이 없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어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 또는 그러한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명확하게 꼼꼼히 챙겨서 전달하게 하면서 만족을 시켜드리는 이러한 하나의 핵심 기제, 즉 중요한 임팩트한 메커니즘
같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그 교재에 15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전달 체계 정의를 이제 도식화한 네, 차트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공급자가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바라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지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원하는 것인지 정신적인 정서적인 것까지도 의미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욕구 조사를 명확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을 혼자가 되지 않아야 일단 민간 조직까지 후원 기관까지 사회 자원봉사 단체까지 관련 기관을 연계해서 연대해서 전달 체계를 이루어지게 하고 수요자로부터 피드백을 시켜서 차후에 사후관리 체계까지 모니터링한 그러한 체계까지도 의미하는 체계의 구조도 구조체계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요자에게 피드백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차기에 뭘 우리가 개선해야 할지 뭘 놓쳤는지 어떠한 것을 제도권 내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제 법을 또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인지까지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성 요소를 이제 살펴보면 길버터 테레러라는 학자는 2002년도 최근이죠. 뭐 한 18년 전밖에 안 됐으니까요. 예. 그 구성 요소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이제 배분, 할당이라는 것, 네. 네. 급여 제공, 예. 급여 제공이라는 것, 그다음 전달이라는 것, 그러한 재원 이런 네 가지를 이제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 할당, 예. 로케이션 같은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은 사회복지 급여는 누구에게 이제 제공할 것인지 그러한 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아니면 일반인인데 서비스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 예, 이러한 대상을 명확히 선별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급여를 특정의 어떤 사람 특정의 어떤 계층 집단에게 국한시킬 것이냐 이걸 폭넓게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키포인트로 삼아서 운행돼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급여 제공을 특정 사람 집단에 한다 그러면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산소를 통해서 수급자에게 준다든가 아니면 육아수당같이 2018년도부터 모든 아동들에게 10만원씩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처럼 모든 65세 노인들에게 소득분이 70% 하위 분들에게 모두 다 줄 것인지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다면 급여입니다. 급여, 급여 제공. 이런 급여 제공은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런 것도 이제 달리 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프로비전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학문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이제 어떤 종류의 그 급여를 제공할 것이냐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현금이냐 아니면 현물이냐 아니면 수요자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매칭펀드식으로 조합해서 돈을 제공해주고 그거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우처 제도인가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제공 형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전달 체계죠. 전달, 네. 딜리버리, 네. 딜리버리 시스템 이러한 것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서 ADR에서 이제 여러 어떤 갈등이 생기면
이 조종 문제하고 전달하는 이 딜리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도 이러한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예, 즉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이제 주체, 공공복지관과 민간복지시설도 있지만, 또는 그러한 수요를 바라는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또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줘야 하는 그러한 체계에서 이제 정당성 문제,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이 이제 조직적인 어떤 체계, 관리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급하는 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배분하는 권한 이런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주로 그 중앙기관에서부터 이제 시도, 시군구까지, 읍면동까지, 요새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이제 협의체 제도에 의해서 거버넌스 체제에 의해서 이제 민간 합동으로 협력 체계에 의해서 수행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것 저는 권한이 있는 여러 가지 기관 또는 민간 시설까지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요. 국가에서 이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줘서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그런 민간 시설까지 복지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자와 이러한 자가 이제 무일반인이 다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자격증, 사회복지 자격증,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 정신치료사 자격증, 심리치료사 자격증, 의사, 간호사 이렇게 전문성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수월성, 접근에 대한 용이성 같은 부분까지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전달 체계 전반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길베르토 테레는 이것 못지않게 배분, 급여, 전달 이런 베풀어주는 그런 부분 못지않게 재원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했죠. 파이낸스, 즉 재정. 어떠한 재원을 사용할 것인가? 재정 조달 방식인데 국고금을 주느냐? 아니면 시도 광역 시도에 재정 자금을 주느냐?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자금을 주느냐? 아니면 민간 시설에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뭐 예를 든다면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부서 국고금에서부터 시도 시군구의 보조금까지 매칭펀드식으로 나오는 이러한 공적인 재원, 아니면 기금을 뭐 복지기금의 중에서 뭐 연금기금, 뭐 건강보험기금, 고용기금, 산재보험기금 이러한 기금을 사용할 것이냐, 국가가 이제 의미하는 어떤 조세 부담에 의한 뭐 노인 기초연금 부분과 교육, 아동보육, 돌봄 시스템에 의한 그러한 재원, 아니면 민간시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부분까지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해서 할 것이냐, 이것도 모자란다, 아니면 후원기관, 각종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또 큰 대형 기업 그룹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이런 복지 대장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확장해서 개입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력풀 제도에 의해서 자원봉사 조직까지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의 정도, 폭, 범위, 범주 이런 것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형태의 조세, 내국세냐, 관세냐, 뭐 지방세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금이냐, 연기금이냐,
후원금이냐, 개인이 납부한 기부금이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재원입니다. 이러한 재원. 이런 재원이 전달 체계에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구조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의 구분을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이제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 본다. 아니면 운영 주체별 차원에서 본다. 아니면 서비스 종류별 차원에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 이제 살펴본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이 정부기관, 공공복지기관, 민간시설, 또 후원단체, 결연단체, 개인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보는 상호간의 어떤 구조 기능이 어떻게 조합되고 나눠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행정관리 운영 체계와 집행 체계, 자금 집행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 집행 체계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체계는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 전체를 의미하고 집행은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 관계를 가지면서 각종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집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죠. 구현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장점을 보면 어떤 서비스의 책임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규명하는 데 어디서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미스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하다. 그러한 책임을 규명한 것은 그러한 잘못이 오류가 행정체계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러한 행정체계는 제대로 집행이 됐는데 운영이 됐는데 지도감독까지 잘 됐는데 집행체계가 뭐 미비된 어떤 조직과 운영과정에서 어떤 미스테이크, 잘못, 오류 이런 걸로 인해서 활동성이 부족해서 이제 그러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조기능적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행정체계, 집행체계로 나눠서 명확하게 이걸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이제 6-1 나왔는데, 구조 차원에 따른 분류 체계인데,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를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각종 제도, 정책을 기획하는 거죠.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지시하고, 또 지원해주고, 서포팅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체계에서, 즉, 결국 정책 수행 최고기관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 쪽에서 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도까지, 그 다음에 이러한 광역시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일선 시군구까지, 시군구는 다시 읍면동까지 하는 이런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사실 시군구에서 다시 이제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 행정복지 담당,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을 받은 민간시설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금을 따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민간 시설까지도 의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집행 체계를 살펴본다면 전달자가 서비스 수혜자와 직접 대면 관계를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로 해서 사실 읍면동까지 내려와서 이제 클라이언트까지 가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 그래서 이제 강남 세문의 자살 사건 이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다 두고 다시 이걸 읍면동에 그 행정복지 담당을 이제 더 확장해서 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현장에서 뛰는 형태로 해서 이 관공서의 그 전기 자동차를 갖다다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너네들이 자가용으로 뛰어서 이렇게 애쓰지 말고 아예 국가에서 일한 서비스 지원 센터 전용 차량을 줄 테니까 열수회사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다 상담을 하고 듣고 그 욕구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과정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하고 모니터까지 다 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관리 체계예요. 이러한 관리 체계를 집행 체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민간 시설 어떨까요? 민간 시설에 운영하는 그런 시설장들은 이런 집행 체계의 감독 점검을 다 받게 되죠. 그런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뭐 주간복지센터, 단기보호센터, 재가복지지원센터, 야간복지센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운영 주체별로 따라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다음 단계가 있겠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운영 주체에 따른 분석은 이제 공적 전달 체계죠. 국가 또는 이제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이런 공적인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과 사적인 민간 부분이죠. 민간 부분에서 전달 체계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운영 주체별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이냐 민간 복지 사설식 시설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본다면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특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표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 여러분 교재 이제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서 이제 본다면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같은 경우는 정부나 공공기관, 시도 시군구 보장협의체, 시군에 있는 뭐 장애인 복지관, 사회 종합복지관 같은 이러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가복지지원센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내국세 같은 조세 기금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재정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 뭐 시군구 읍면동에 내려와도 국고공 50%, 시도에서 50%, 시군구에서 25%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돈도 지원해서 운영하니까 상당히 전면에서 탄탄한 그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또 특성을 본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위계 문화에 의한 관료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이 주로 행정 체계에 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 면에 조금 둔감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 본다면 공공성과 지속성, 보편성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죠. 안정성, 보편성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또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시설, 이용시설, 수용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까지도 이러한 것이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더 민간이 지었으니까 재정적으로 이제 수요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관리 체계에 대한 취약 또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것은 융통성이 있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외부 환경에 수요자 만족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충성도를 높여야 되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격 자체는 공적인 서비스 체계, 행정 체계보다 다른 집행 체계 성격이 이제 짙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 융통성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가정보호사, 전문성 이런 부분이 있고 신속성, 유연성,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류별로 이제 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자의 어떤 욕구 서비스별로 전달 체계 이제 구분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러한 부분도 이제 사실 어떤 시설 종류별로 보는 그런 수요자의 어떤 관점, 수급자 관점에서 보는 부분에서 또 지역사회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보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또 연결망이, 네트워크망이 잘 작동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표로 다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서비스 어떤 종류별로 이제 성격을 본다면, 뭐 아동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서부터 보육시설, 학교급식, 일시보호, 아동상담소, 소년원, 그룹홈 같은 것, 아이돌봄 시스템 같은, 예, 심지어 뭐 어린이집까지, 예,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를 본다면,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가, 축복 같은 경우, 예, 또 하여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사, 가정봉사, 시국마다 20명 내지 30명씩 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소, 예, 단기보호소, 야간보호사 센터, 양로원, 노인연금을 관리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센터 같은 것, 요양원, 예, 경로당 같은 이런 복지시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정신질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본다면,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정신질환 가족협회, 주요 정신병원, 종합병원, 네, 요양병원. 요양병원도 이제 정신과 의사를 두고 간호사를 따로 두고 있으면 이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시도와 매칭권 뜻으로 해서 이제 시군구마다 치매관리 전문센터 같은 지원센터 같은 걸 둬서 70억씩 지원해서 이제 지원시설을 이제 두고 있죠. 이런 치매 치료시설 같은 이런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보호 전달 체계를 해서 공공부조죠. 이런 공적인 부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 것은 자산조사 상담 처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재활시설 각종 생활시설 전체를 아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본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이 탄탄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느냐 프로그램이 아주 실질적으로 그 수요자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뭐 보조금을 갖다가 횡령하거나 뭐 속이지는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니터링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 체계론적 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론에 입각해서 투입, 전환, 산출 세 가지 기법 기능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의 기능, 기능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각종 자원을 확보해서 체계 내로 흡수해서 이를 투입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투입 내용은 이제 이렇게 고객, 클라이언트, 서비스 소비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보호자까지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죠. 자원, 전문적 기술에 의한 어떤 기술적, 또 심리 상담적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장비, 뭐 보호장구까지, 시스템까지, 이 행복 시스템까지도 이제 의미하는 이런 것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호장구까지 이제 다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금, 네, 국도비, 뭐 시공급이, 민간시설에 대한 사용료, 네, 수수료 이런 것.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도 네트워크망에 의해서 혹시 필요하게 됐을 때 후원 결연기관 개인까지 개인 후원자까지 사회적 연대감, 지지감 이런 것이 인정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까지 이제 중요한 요소로 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투입의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기술의 요원으로서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수요자가 생겼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개입할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체계 전환 과정인데요. 예,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지. 전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개입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서비스 어떤 전달체계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게 매듭이 되고 완결됐을 때 전체 진행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개입의 결과로 이런 질 좋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전달됐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고객과 전달자의 어떤 대면적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전달자와 고객 간의 어떤 신뢰가 만족도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자의 충성도를 갖다 깊게 하는 신뢰감이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의 산출에 대한 부분인데 산출이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잘 짜여진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방안 대응 방안 조응 방안 이런 것을 이제 실행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도된 내용이 고객과 지역사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됐냐 좋은 효과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만족도가 높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이러한 수요자한테 어떤 기능의 회복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의 어떤 회복 같은 것 신뢰가 지역사를 신뢰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를 신뢰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주문한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 재활을 통해서 어떤 자기 회복의 어떤 만족도 정상인으로서 어떤 건강한 삶을 갖다가 제대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결과물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입이라는 것은 인풋이고 전환 과정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고 예. 산출이라는 것은 단순한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을 얘기합니다. 이 성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재활, 건강에 대한 회복, 생활 능력에 대한 획득 문제, 자기가 스스로 클 수 있는 능력의 어떤 습득 문제, 그리고 이제 고객의 만족도, 이런 충성도 이런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이 이룩하는 산출문, 아웃컴이다 이런 얘기죠. 효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효용성, 효능감 이런 것이 결국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입의 어떤 결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달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기관과 시설 이런 쪽에서는 국가에서 성과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체계로 많이 지금은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운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 보는 이제 전달 체계의 여러 가지 원칙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달 체계 원칙은 어떤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느냐. 사회복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한 것이고 이런 것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점도 나타나지만 많은 문제점들도 이제 내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테레리 서비스 효과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해 본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버트 테레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갖다 파악을 했는데요. 먼저 보아야 할 게 서비스의 어떤 분열성입니다. 서비스 분열성은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기관들이 연계된 기관들이 그들의 활동을 조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런 것이 서비스의 어떤 구축의 원칙을 갖다가
통합성의 원칙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통합성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분열이 되더라 이렇게 한 부분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불연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연속성, 즉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해당 문제는 어떤 욕구 부분이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생겼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필요한 자원과 민간 복지시설 또는 민간 후원그룹, 개인 후원자 그룹, 자원봉사센터까지 연결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단절이 되는, 연속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는 비연속성의 문제가 있더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 의뢰 이러한 부분이 적절한 수당을 이제 통해서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비접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득과 연령, 종교, 이용료, 뭐 성별, 또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권역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용료의 어떤 부담,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좋고 나쁘고 접근이 좋고 나쁘고 또 이용의 어떤 폭넓은 부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단절이 되면서 이용이 제한되더라.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내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본 것이 무책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조에 필요한 것들이 지원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환경에 맞도록 적절한 의사결정과 소통과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단절이 되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의사결정권자에서부터 집행자 또는 일선에서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진까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욕구와 그들의 추구하는 어떤 이익에 베네피트에 무감각한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우리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행정 운영 체계의 서비스에 대한 분열성 문제, 단절이 되고 또 불연속성이 되고 접근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책임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책임성, 책무성이 약화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서비스 전달 체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되면서 연속적이고 접근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성이 명백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 것에서 본다면 이런 그 길버트 테렐이 제시한 문제 이런 것이 국내 학자들 전체를 이제 의견을 종합하면 여러 가지 이제 8가지 원칙을 제시한 그런 원칙으로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8가지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적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자격권이 완비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전문적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율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운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그러한 소비자의 어떤 욕구 충족이라든가 어떤 서비스의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어떤 자원 배분이라든가 인물적 자원의 어떤 배분이라든가 기간 프로그램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이 적절성의 원칙이 제대로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이 지켜지려면 재정 형평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적절성에 대한 높낮이, 수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포괄성은
인간에 대한 욕구와 문제는 다양하고 한 가지 문제만 그렇게 다 나누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이걸 또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투입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전문화 또 이러한 것이 통합적으로 포괄성에 대한 부분 형태로 팀 플레이가 되면 뭐 팀에 대한 워크플레이스가 작동이 돼서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전문가 부분에서 뭐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단절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좀 더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사례 관리 기법에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아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봤듯이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쭉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단절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네트워크망을 완비를 해서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확립이 되고 이게 이제 체계적인 어떤 구조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되게 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서 욕구 만족도가 충분성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에서 된다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 수혜자, 클라이언트들은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책임자의 어떤 관리 체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뭐 장소적이거나 뭐 시간적이거나 지리적으로 상호 근접해서 네트워크 망에 의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발생이 된다면 조직 간에, 기관 간에, 뭐 심지어 후원자, 자원봉사 기관까지, 뭐 교육, 경찰, 소방 기관까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협조 체계를 갖춰줘야만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의 원칙이라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욕구자, 클라이언트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성별의 남녀라든가 연령, 어떤 지역,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수도권이나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같이 이렇게 벽에 뭐 벽오지라든가 이런 쪽이 지역적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종교라든가 지위 어떤 부분에서도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구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연령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를 이제 인정해서 사회보장 체계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정부 중앙 정부에서 시도까지, 시도에서 시군구, 읍면동까지 또 위임을 받은 민간 조직까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책임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뭐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가, 전달 절차의 방법이 적절했는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나 불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시켰는지, 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그런 것이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시군구 시도를 통해서 사회 보장 위원회까지 가면 이런 것을
1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시켜서 불비한 점은 다시 보완시키고 우수한 점은 사례 공포를 해서 공통적으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확산하죠. 이런 부분 상당히 요새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체계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 있냐 아니냐 전달성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축적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느냐 또 이러한 부분에서 교통 운반 수송수단까지 잘 체계화됐느냐 의뢰서비스를 전문하는 복지기관이 과연 지역에 있느냐 아니냐 또 특산집단 정신지적자 장애자라 그러면 그런 특산 집단을 취급하는 어떤 장애복지관, 정신지체 장애복지관 같은 것이 설립되어 있냐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이제 개선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즉 효과라는 것은 목표량을 갖다 채웠냐 안 채웠냐 달성했냐 아니냐 효율적은 어때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 전략 이런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배분 방법과 통합성, 예, 이런 증진 방안 이런 것이 이제 논의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제시한 방안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것을 고양하는 진취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통제의 어떤 재구조화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제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달체계에 대한 기관 중앙기관에서부터 시군구 또 읍면동 또 민간목 시설까지 네트워크망이 잘 되고 이들을 통해서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나의 정책적인 제도적인 그런 의미를 담당한 중앙기관에서 이런 것을 위계질서에 의해서 관료중심주의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탁탁탁 지시가 떨어져서 그러한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 하는데 민간 부분까지도 상호 연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그런 공제체계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전략이 과연 갖춰지냐 안 갖춰지냐 순수하게 그냥 관공서만 운영하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인 그러한 체계 이런 것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집권화 체계에 의한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네트워크망에서 잘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본다는 그러한 전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이제, 네. 시민체제, 시민참여체제에 대한 도입입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이제 전달체계의 어떤 권한을 가진 기관만을 이제 줄 것이냐. 아니, 이러한 것을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재배분하는 그 전략을 가질 것이냐. 이러한 것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 NGO 단체, 시민 단체 계급들, NPO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요즘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라 그래서
쉬운 거 운동회도 민간 전문가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확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내재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욕구까지도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기관에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인적 자원 클럽이다,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제도의 어떤 접근성이성,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방안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본다면 업무 분담에 대한 재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역할을 부여해서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전달 전문가 그룹, 예, 뭐 정신과에서 정신과 간호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같이 여러 가지 분담이 된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수요자, 그 수혜자를 중간에서 이걸 이제 연결해서 중요한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에게 엮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네트워크망, 엮여주는 역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조사 이런 것은 내담자 또는 상담자 할 때 상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입구가 서비스 전달 제어를 제대로 하려면 그 입구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나중에 출구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 효율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어떤 조직적 상황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서비스 전달 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상당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중앙기관에서부터 이제 시군구까지 공공기관이 이제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관료적 특성이 이제 많이 강하나 전문가로서 본다면 그러한 이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그들의 어떤 전문성, 전문 지식 체계 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책무성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을 이제 발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이제 저해할 경우, 방해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직적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성과 자율성이 마음껏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상황을 분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 위계 문화에 의한 관료 체계에 의한 그런 행정 체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문가만이 이러한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 체계 이런 것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좀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구조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의사결정의 어떤 권한과 통제를 재구조한다든가, 업무 분담을 재조직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전달 체계 구조 변경입니다. 전문가에 대한 부분, 전달 체계를 어떻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스테이티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에서 이제 하나의 전략 마련으로 하나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다 더 쉽게 용이하게 하는 별도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접수 창구, 상담 창구, 조사 창구 이런 것이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체계 자체를 다시 뜯어고치는 이런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의도된 어떤 중복화 문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서비스 선택권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있다면 본인이 클라이언트가 중심이 돼서 그런 서비스를 선택이 되는 이러한 선택권이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달 체계에서 이미 매뉴얼대로 딱딱딱 제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서비스의 어떤 전체를 또 일부든 전부를 새로운 어떤 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또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피드백 시키는 방법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의도된 중복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전달 체계를 새롭게 리셋시키면서 이런 것이 구조 체계를 변형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배분에 대한 전략인데 서비스 배분에 대한 전략을 이제 살펴볼 때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보는 것이 공급 억제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 전략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공급 억제 전략이죠. 공급자를 이제 보는 차원에서 이걸 이제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살펴본다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죠. 수혜자 자격 요건을 이제 강화해서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부조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자산조사를 명확히 해서 대도시 같은 건 1억 2,500, 중소도시 7,000, 8,000, 벽어지 상간 농어촌 같은 4,800 정도인데 이걸 또 자산조사 부분을 중위소득을 제대로 조사해서 또 높인다든가 아니면 요건 자체를 갖다가 재가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가복지시설하고 시설 수용 가급적 억제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형태로 해서 수혜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면 서비스 자체를 또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예. 서비스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적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차라리 서비스 질을 낮추는 대신 상대적으로 양을 늘리는 형태로 해서 이제 희석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보는 억제 전략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접촉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사례의 어떤 조기 정결 처리, 전문가의 질을 낮추는 이런 쪽, 또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분의 방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서 본다면 이와 반대로 공급자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접근의 어떤 물리적, 시간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거나 이런 제도를 그냥 두는 거예요. 또 장애를 생기게 해서 심지어 이런 쪽에서 이제 수요 자체를 갖다가 억압시키는, 억제시키는, 컨트롤시키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제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요새는 뭐 이 복지로 서비스도 워낙 다양하게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것이 구축되어 있어서 클릭만 하면 제가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마케팅을 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상담이나 내담 시스템을 가동할 때 그러한 부분에서 뭐 방문 모욕 서비스 같은 거, 가정봉사 이런 지원도 뭐 재활동 서비스도 접수 창구를 만들어서 대기자 명단을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또 교통 여건이 불편한 벽어지 같은 상간 벽어지라든가 읍면동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부분 이런 쪽에서는 그런 장소와 시간에 배치를 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수요 억제 전략 이런 것도 이제 나쁘지만 이런 전략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본다면 종합 서비스 센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예, 행성군마다 이런 게 있죠. 종합복지관, 예, 종합사회복지관, 시군마다 다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서비스 분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종합적인 정보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거죠. 예. 조직,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들 간에 구조적인 통합은 시도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각자의 독립성과 그들만의 목적하는 비전, 미션을 갖다 그대로 유지한 채, 과업은 과업 수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클라이언트의 어떤 교환이나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해서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새로운 망 구축 같은 이런 네트워크 망 구축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형태의 새로운 방안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본다면 단일화된 인테이크, 즉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 수요자가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하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인테이크를 전달하는 창구를 개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접수 창구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갈라치기에 의해서 뭐 읍면동 따로, 목지관 따로 이렇게 산발되어 있던 부분이 접수창구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이렇게 한다, 무슨 땡땡 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접수창구 인테이크 기관이 이제 단일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통합적인 부분에서 연계에 대해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례관리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사례관리 교과목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케이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래서 조직 들 간의 어떤 구조적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돼요. 사례관리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돼서 개별 조직에 분산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게 이를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책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뛰어난 사례관리자, 케이스 매니지먼트들, 매니저들이 슈퍼바이저급 형태로 해서 팀장이 구축이 되면 이제 슈퍼바이직 하이자에게 이렇게 분단된 그런 분산을 해주고 이런 것이 수혜자 욕구에 맞게 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이런 통합사례관리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트래킹이라고 그래서 그 기존에 서로 다른 어떤 기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뤘던 클라이언트들이 이래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 경로를 추적해서 그러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도 하나의 트래킹 기법이라고 해서 서로 공유하는 체계, 하는 세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증진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 변천과 실태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들에 의한 이론이 구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인데요.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 대상과 욕구가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사회 주체자들이 복지 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때 이제 공공과 민간 각 주체들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병행 보완 모형, 병행 보충 모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고요. 이런 것이 이제 기드론, 크라머, 살라몬 같은 이런 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 대리형, 예, 협동 동반형 같은 이런 형태로 잡아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행 보완형 같은 건 이제 공공과 이제 민간이 서로
각자 어떤 재원을 전달하고 급여 대상을 각각 다르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협력하는 이제 예를 든다면 정부가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여기서 소외된 나머지 계층자 자생계층 이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역할 분담이 되는 이런 병행을 하되 보완하는 주는 이런 부분이고 병행 보충형이라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각자 재원을 조달하고 같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주는 동일한 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공공에 대한 것은 뭐 현금 수당을 주되 민간 조직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주는 형태 이제 병행 보완형은 각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것을 보완해 주는 이런 형태라면 보충형은 한 클라이언트에게 공공과 민간이 재원과 서비스를 이제 보충해 주는 이런 협력 체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동 대리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공공은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은 이제 급여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에 의해서 정부와 민간의 이제 협력은 재원을 배분하는 분배 과정이 국고 보조금이다든가 뭐 시도 시군 보조금을 공공조직은 재원을 제공해주고 민간은 이러한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사 조사를 해서 급여 제공이라든가 프로그램 제공 이런 쪽에서 이제 본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어떤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 한다면 주인이 되고 민간은 대리인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역할을 규제 평가하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리형이 이렇게 해서 콜라보레이티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 동반형이라고 해서 콜라보레이티브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공공이 재원의 어떤 조달 책임을 지고 급여가 이제 담당하는 면에서는 뭐 협동 대리형이나 동반 모형 똑같아요. 그러나 프로그램 관리나 정책 개발 면에서 본다면 민간이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쌍방적 관계에서 있으나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간은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료화가 되어 있던 공공기관 부분을 갖다 대리해서 전문가 투입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동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전달 체계 이론의 모형 특징 분석인데요.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병행 보완형이 있어요. 민간 공공 부분이 서로 재원 조달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민간 부분과 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은 법적 대상이고 민간은 사각지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런 급여 내용에서는 동일하고 공공 민간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특징 장점을 갖고 있고 병행 보충형이라고 그러면 일종의 동일한 수혜자에게 이제 공공은 금전적 급여를 제공하고 민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동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 공공은 현금 급여를 주죠. 민간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협동 대리형이라 그러면 공공과 민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예. 민간은 정부의 대리는 주인 대리인 형태에서 위임받아가지고 권한임을 받아주고 그냥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본다면 상호 쌍방적입니다. 네, 그래서 왜 공공은 이제 재원 이런 걸 공급해주고 이러지만 서비스에 대한 질문제 이런 거 질적 문제는 민간 부분이 어떻습니까? 전문가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전달 체계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공적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의 어떤 필요성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필요성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교육 같은 영역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하는 즉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담하는. 그래서 이제 집단 방역 시스템 또는 이제 건강 의료 보상 체계 같은 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또
의무 교육 같은 건, 네. 알돔 돌봄 시스템 이런 것은 교육부가 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규모의 어떤 경제성을 가진 그런 서비스는 공신력 있는 중앙정부가 필요하고, 예. 복지정책의 어떤 가치적인 평등과 적절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유리하죠. 모든 국민을 갖다가 범주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을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통제 통합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정부는 어떻습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 여건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갖다가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또 지방정부 간의 어떤 경쟁 논리에 의해서 서로 질 높은 서비스 경쟁 개발이 용이하다. 이런 점이 있고, 서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현장에서 부딪혀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서비스 개발이 쉽다. 또 수급전에 어떤 변화되는 욕구에 적절히 대처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수급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죠. 공청회 설명회, 뭐 이런 지적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회의, 전문가회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수급자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 서비스 전달 체계 실태를 살펴보면,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보는 부분에서, 2000년까지 이제 보건복지사무소 시군사업을 실시하면서 시군구 단위 업무 분담 체계를 조금 효율성을 기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복지행정의 어떤 전문성 제고 서비스 성과에 증대했다. 보건과 복지담당 인력 간의 어떤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러한 것은 결국 보건과 복지 연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사업의 하나의 시도였다. 이렇게 보았고요. 2004년에서부터 6년까지는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 접수의 어떤 처리 건수, 복지 대상자의 발굴, 또 복지급여의 어떤 결정 단계, 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담과 자활 지원업의 내실화, 신속 처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름대로 한계는 있었습니다. 2000년까지 이루어진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복지사업 연계를 추진할 때 그러한 재원이 부족한 거고요. 인력이 지원도 미비했고, 처음 시도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교한 어떤 매뉴얼이 부족했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요. 또 2004년에서 6년까지 조금 더 발달된 복지사업 시범사업은 팀별 대상자 관리 체계가 가져오는 정보 공유의 어떤 비용이 더 많아지는 그런 오류가 발생했고, 복지 업무를 총량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또 신규 업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상호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간 참여의 어떤 기반이 마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나, 민간에 대한 관의 어떤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있었고요. 민간의 어떤 소극적 참여, 민간 상임 간사의 전담 인력이 없어서 해외 전역이 발생해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15년도 지역사회 협의체 제도가 아주 거버넌스 체계로 확립이 된 이후에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시군구의 어떤 기획 통합 조사팀, 통합 사례 관리팀이 있어서 기능 업무별로 이제 전문화된 구조가 마련이 되고, 사회복지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 온라인 체계가 구축돼서 복지로 시스템, 행복이념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또 심지어 국고금 보조금 관리 시스템까지 확장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서 온라인 체계가 발전이 되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능에 대한 업무 집중화와 온라인 체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효율성도 있었지만, 때로는 비효율 부분도 발생이 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시스템인 건데, 이런 것은 2010년에서 현재까지인데, 복지급여 어떤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부별로 이제 통합관리하는 이런 부분, 또 부정지원 차단, 누락, 발굴 이런 것이 좋게 있었고, 공적자를 연계하는 지급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한,
수혜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리망이 적극적 활용한 이해 부족이 좀 있어서 이런 게요. 그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실수 이런 쪽에서 이제 행복 위험 시스템을 어떤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하니까 공인인증서가 전부 다 발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이런 것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와 서로 협의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결국은 이제 복지사각지대, 강남 세문의 자살사건,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다 두게 됐고 이러한 것은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는 이러한 성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이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오게 돼서 조금 복잡성을 띈 그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달 체계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문제점인데 전문 인력이 이제 부족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복지 전산망의 어떤 사업 연계별 연계가 미흡하게 돼서 통합적 활용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것. 또 중앙정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위 하달식으로 밑에서부터 밑으로 내쏟는 그런 지시 일변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획일주의 같은 것, 행정편의주의, 경직성, 권위주의에 의한 관리적 방패가 잔존했다. 중앙이 독점적 위치에 보다 보니까 경쟁할 기회가 없고 시장 원리에서 보면 가격과 질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불리한 점이 내재가 됐던 것이고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또 부처 간에 업무 연계와 보호 협상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이게 이제 80조 가량의 이런 사회복지 사업 이런 쪽이 16개 부처 중에 15개 부처 이상이다 연계돼. 18개 부처 중에 16개 이상 부처가 다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책 자체는 제도상 상당히 스펙트럼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복지사업의 어떤 확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과중 업무 부담이 됐고 중앙에서 내쏟는 업무가 많아지니까 점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담당 공무원 사전 사후 관리에 검증이 미흡하고 부정수급과 단속, 징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발굴해 색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자립도가 높낮이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같은 건 높고 강원도나 이런 쪽은 매우 취약하죠. 40% 이상의 어떤 자립도가 취약한 단체 이런 쪽은 재원을 갖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있었으나 지역 밀착형 사업에 대해서 기여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여전히 어때요? 상의 하달식 수직적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수평적 체계, 협력적 체계에서 네트워크 망에서 잘 이루어져서 지역 특성과 그들만이 갖는 어떤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미흡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적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네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말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민간이 디펜스한다. 그런 것을 제공해준다.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런 거고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 기회가 경쟁 시설 기관 이런 것이 많으니까 선택 기회가 많아지고 행정적으로 관료조직 공공기관보다는 훨씬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환경변화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구수요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조사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복지 서비스의 어떤 선도적인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었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 대한 참여였고 자원봉사 후원제 기원은 이제 사적 기원에서 적절히 수립해서 설비 통해서 충족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됐고요. 정부의 어떤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도 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에서 이제 필요성은 많이 이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전달체계에서 이제 본다면 전달체계의 어떤 사적 전달체계 구조체계를 살펴보면 교재 175페이지 나와 있지만 이 관공서 조직, 관료 조직, 공공복지 전달체계, 보건복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예. 개인 사적 민간 시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관협회 이런 쪽이 있는데 시도시 지회 공동모금이 다 있습니다. 또 시군구는 복지협의회는 있을 수 있어도 여기는 또 없어요. 그리고 복지관은 또 하나씩 다 두죠. 그런데 이러한 쪽에서 본다면 읍면동에는 개별 시설에 대한 부분이 민간 개인 부분에서 법인 또는 개인 또 사회복지사를 갖다 채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후원자 그룹이 있긴 한데 재정 지원은 각각 다르고 수혜 대상 국민과 모든 국민이 이제 아울 수는 있는데 저변 자체는 확대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이제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런 특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사적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라고 살펴본다면 네 가지 이제 주요 문제점인데 지역간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했다고 보고 재정이 이제 취약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금 시도 시군구 비용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복지관 간 또 공공과 민간 간의 연계 협력체계가 미약했다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이제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계 시스템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인력을 어떻습니까? 최소 충성 요건에만 맞추고 그 다음에 쓰지 않으니까 일개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고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활용 전략을 이제 새롭게 짜게 됐는데 이런 것을 이제 본다면 먼저 전달체계 접근성에 대한 활용 문제죠.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접근성, accessibility라고 해서 접근성이죠. 사회복지 조직이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클라이언트에게, 니즈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개인들에 대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또 없애기도 하는 의도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본다면 네 가지 유형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이제 의도된 활동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접근성은 예,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표적인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주 이상형이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용 편익이 제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과활용 부분, 표적 인구는 인구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의도에 맞지 않은 비표적 인구까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해서 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활용은 어떻습니까? 적은 겁니다. 즉 표적 인구보다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고 또 복합활용은 저활용과 과활용에 대한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형태가 잔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활용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 활용 체계에 대해서 이제 본다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본다면 가장 적절한 타겟인 곳, 즉 표적 인구가 클라이언트의 인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수요자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비용을 다가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절한 표적 인구를 조사하는 이런 형태.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서비스 활용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회적 비용이 이제 접근성 뭐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바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게 하냐 적게 들게 하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활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표적 인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개인들은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 데 따른 손실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표적 인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점점 더 어떻습니까?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활용에 따른 이제 부분에서 본다면 의도되지 않은 비표적 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이 이제 낭비되는 이런 것은 이제 기회비용으로 보통 이용되긴 하는데, 이러한 opportunity cost 즉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자원보다도 적절하게 이제 쓰여질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너무 많이 지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쓰는 기회를 오히려 손실하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과활용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게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에 따른 개인 또는 사회 전체가 해결돼야 할 과제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회 비용을 사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 비용 부분 외에 저활용 사회적 비용, 과활용 사회적 비용 말고 행정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이 이제 서비스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 관리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죠. 행정 활동과 이러한 부분인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과활용과 저활용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진하거나 억제한 일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일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력의 어떤 증원이나 투입, 또 시간의 증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절차, 방법 이런 것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증가 형태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사회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그런 형태로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교재 178페이지 나와 있는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장애 요인, 표적 인구가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기인지 문식인 욕구 프로그램 이런 것이 정확히 진단이 되고, 지리적 장애와 심리적 장애 이런 것을 내담 또는 이렇게 선별해서 접근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서 선별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욕구 진단을 통해서 자원 가능성을 활용하고, 서비스 활용 인구에 대해서 표적 인구와 비표적 인구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것이 표적 인구뿐만 아니라 비표적 인구까지 다 아우른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시렉션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요인이 있으면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운행돼야만 활용도가 높고 이런 것이 사회적 낭비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비스 활용 과정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표적인과 비표적인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장애 요인은 어떻게 보면 동기 인지 또는 지식적 장애 쪽으로 보아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동기는 자신이 무엇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퍼셉션, 인지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문제에 대한 인지와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어디에서 이 도움을 찾아야 하는지 지식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이 이제 장애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 장애로 본다면 너무 먼 거리가 있었어요. 복지관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이제 서비스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고 거리가 멀수록 서비스 유형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스티그마 현상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이제 요구하게 되면 아, 이게 내가 어리석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리적 어떤 정서적인 어떤 걱정 이런 것이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를 낯선 사람한테 아주 세워상이 설토해야 된다는 것, 까발려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꺼림직감, 반작용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회적 스티그마, 낙인효과 등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또 서비스에 대해서 신체에 해가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서비스 활용 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장애 요인과 작용하고 대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잔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 이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 기준에 대한 장애 부분인데 심리적 부분에 대한 장애도 상당히 크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이제 선별하는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인 서비스 자기 기준을 지침에 또 법률에 제도상에 두고 있지만 또는 이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 요금처럼 묵시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는 또 너무 비싸면 또 이걸 배척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본다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아, 나 이거 못하겠네 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바로 드는 돈, 수요, 또는 민간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러한 시설 사용료, 재정적 장애, 자격요건에 대한 예를 들어 등급장애를 뭐 중증장애자만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 절차상의 어떤 장애로 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 뭐 어떤 품위 이런 행정 절차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다리게 하는 이런 장시간 서서 기다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욕구 진단 장애라 그래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주된 선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장애일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선정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분에서 정신상담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진단체계 자체가 정신건강보건법이 바꾸짐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주요 어떤 선별 장치로 남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자원의 어떤 과용성, 관료적 장애 같은 것 모든 사회복지 조직은 어떤 자원의 제약 하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의 이제 가용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인적 자원이 됐든 물적 자원이 됐든 후원자 자원이 됐든 자원봉사 자원이 됐든 이런 가용성 이런 것은 이제 염두에 두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결국은 예산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많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공급은 할당된 자원에 맞출 수밖에 없고 예산이 증가되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공급력이 클 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 그러한 사회복지조직은 활용성이
낮아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용 전략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이나 집단은 법적으로 보장했다고 하나 서비스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죠. 이런 부분에서 동일한 욕구라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환경 조직, 서비스 개인의 어떤 성격 차이, 재원의 어떤 부담 차이 이런 쪽에서 이제 이용자 간의 제공자 간의 어떤 욕구의 합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 구축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돼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이죠. 아웃리치라 그래서 이제 출장 서비스죠. 서비스 기관들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에서 이용자들이 오는 그런 교통 비용을 더 줄어드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대조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본다면 욕구 사정의 어떤 활동 단계, 동기 부여, 참여 유도, 교통 편의, 방문 서비스 이런 것이 많죠. 이런 것이 있고, 인테이크 접수 창구에 대한 보조 문제, 서비스 종료 후에 팔로우십을 해서 이제 후속 확인 절차,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의뢰와 종고와 의뢰 부분이죠. 이런 것은 이제 먼저 자신들이 어떤 서비스를 일치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기관들은 맞춤형 형태에서 그러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찾아서 서치해서 이렇게 적절한 서비스를 갖다가 파악해서 의뢰해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and referral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기관 소재라든가 기관에 어디 있는 그런 명단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업을 해서 즉 현재 제공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를 리스트업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다음 자격 조건인데 서비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까라고 해서 나이, 성별, 소득, 거주지, 장애 여부, 고용 여부, 혼인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요새 이제 온라인 부분이 많이 발달이 돼서 홈페이지 이런 것이 구축이 돼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부분이죠. 어드버타이징인 형태인데,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정진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서비스 프로그램과 자격권을 해당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본다면 뭐 대중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신문, 홍보지, 반상회보, 또 안내소책자, 전단지, 소식지 같은 광고, 대중연설이나 발표회, 공청회, 프로그램 소개, 또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체험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부분이 있고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거나 기관 간담회, 견학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이런 형태, 또 적극적으로 일을 이제 가정에 배포해주는, 또 방문 실시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 또 능통한 사람을 이제 이런 부분에게 이제 부탁하거나 출장소나 지주소 같은 아웃리치 센터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역 주민을 준 전문가로 초청해서 이런 것을 이제 네트워크망으로 이제 사회자원 형태로 해서 구축하는 이런 형태도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조직에 대한 개선인데, 활용 수준, 크리밍 뭐 여러 가지. 네,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이제 보는 그런 전략인데, 바로 이제 인테이크 과정, 즉 접수하는 이런 쪽에서 기대하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기대 욕구와 프로그램 목표가 일치성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신뢰 자체가 상당히 쉽게 형성이 되고 믿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이제 인테이크 사정 절차가 필요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업무 처리자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제 전문가가
수요자에게 개별적으로 상황 변화에 맞게 수정돼서 또 수행돼서 이렇게 조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문가의 어떤 재량권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클라이언트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참여 협조 서비스를 찾아서 하는 효과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운영 전략이 짜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활용 전략 등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강의를 이제 장시간 해서 마쳤고요. 소제목 위주의 요약한 리포트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